눈을 완전 무장을 해야 돼. 볼트함을 해서. 15년 전 이곳 운수골에 들어온 아빠 경구 씨는 그때부터 토종볼 한봉을 시작했다. 너른들이 있을 리 없는 산 깊은 마을에서 한봉은 돈이 되는 농사 중 하나. 오늘은 하늘을 기다려온 꿀 농사의 첫 추수가 있는 날. 고맙게도 벌통 끝까지 꿀이 가득 찼다. 연기를 뿜어 벌들을 내려보내고 본격적으로 꿀을 딴다. 집사람은 나오면 안 돼. 저녁이나 조금만 위에 뜨고 말거든요. 여자니까 아무래도 욕심이라 조금 더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떼. 첫해 이거 뿔을 뜰 때요. 이게 굉장히 아주 설레이고 신기하잖아요. 처음 첫 농사인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나눠 먹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어떤 농사 짓는 것보다 이 한봉이 이 토종꿀이 가게에 제일 도움이 돼요. 저희 집뿐이 아니고 저희 부락거도 다 거의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올해의 꿀 농사는 첫 개봉작부터 대성공. 꿀을 들고 아내에게 가는 경구 씨의 모습이 감독님. 기운차다. 감독님. 네, 여기다 묻혀봐. 대박이야. 정말? 꿀 농사 대박이야. 아, 그렇게 많이 했어? 올해 나 먹을 것 좀 있어? 한 병 반 정도. 한 병 반이면 얼마 정도 해야 한 병에? 저희 부락에 한 병에 30만 원이니까 45만 원. 옥수수 농사 3, 400평 짓는 것보다 벌 한 통이 낫죠. 이거 되게 단단하네. 수분 증발을 다 했다네. 꽉 채워서기나. 궁금해서 안복은 못 베기게는 엄마. 직접 벌통을 보러 나온다. 아깝다. 흔들지 마. 꿀 주문 받아야 겠다. 아, 응? 지금 예약 꽉 차 있다니까. 꽉은 무슨 맨날 고자주는 꽉. 올해는 어떻게 돈 좀 해보겄다. 견물 생심이라 슬슬 꿀 욕심이 그래. 나는 엄마. 너 수저로 살살 풀까? 풀 수도 없어. 요까지만 화분 나올 때까지만 떠. 이제 왜 또 어느 순간 이게 내일이 돼버린 거야? 화분 나올 때까지만. 원래? 근데 여보, 내 목 뒤에서 뭐가 기어다닌다? 여기서? 없어. 아니, 요 속에서. 없어? 네, 너 저리 가. 너 저리 가란 말이야. 저리 가. 그곳을 날 줘. 아이, 소유도 괜찮으면서. 소유서 괜찮은 사람이 어딨어. 아이, 잠시만. 네. 벌 앞에선 아내도 나몰라라. 한껏 작아지는 경구씨. 아니,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잖아, 이거 지금. 우리 집 아침 어디로 갔는데 또 싹 빠져버리고. 이제 올라온다, 이제. 여보, 얘 닫아주세요. 소똥치된 흙으로 벌통을 막 메우려는 경구씨. 헌데 그 순간. 야, 조금만 타자. 안돼. 아, 조금만 타자. 그만. 나 먹을 만큼만. 향다리까지 나와. 먹을 만큼만. 향다리까지 나와서 안돼. 안 나왔어. 내가 안돼. 됐어. 발랐어. 아, 다른 거. 다른 거만. 얘 묵은 꿀이잖아. 좀만 줘라. 아, 됐어. 아무리 졸라봐도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남편. 결국 포기하는 성희 씨다. 다른 집은 더 많이 따. 많이 안 따고 애들 먹을 식량을 주니까 애들이 꿀도 많이 하고. 다른 집도 벌 꿀 많이 했어. 우리 집만 많이 한 거 아니야. 뭐 우리들 애들만 뭐 효도하는 줄 알아. 여보, 많이 따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 이게 꿀을 따면서도 얘들한테 미안한 감이 항상 있는데. 내가 좀 모질게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딴다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없더라고. 과하지 않게 욕심을 줄이고 사는 것. 아빠 경구 씨의 생활 철학이다. 빡빡하게 조이는 울타리 없는 자유로운 생활. 아이들은 그 삶의 텃밭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란다. 야, 준서 미소.
아빠 저기 오음리 갔다 올 텐데 갈 거야? 따라갈 거야? 빨리 그래, 따라갔다 다니네, 둘 다. 어. 빨리 가자. 가서. 빨리 차 타. 엄마는 학교 갈 거고. 가스 사러 가자. LPG 가스. 당신이 힘이 더 세거든. 아, 진짜. 헤드도 너무한다, 당신. 응? 팔뚝이 두꺼워가지고. 뭐 돌 옮기고 뭐 무거운 거 들은 거면 나보다 더 힘들어. 가스통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오지 마을이라 가스 배달이 안 되거든요. 직접 가서 가스를 가서 사와야 돼요. 처음 부부가 왔을 땐 이 길도 나 있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은 인적이 드물다. 외려 작은 산짐승들을 만나는 일이 더 잦다. 어, 봤어? 저기 뭐야? 바람쥐! 바람쥐? 응. 바람쥐야! 바람쥐는 꼭 미소같이 생겼다. 밤을? 바람쥐가 밤을 물어갈 때나 어떻게 물어가는가 하면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그래서 두 개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서 가. 바람쥐가 준손은 안 닮고 미소만 닮았어요? 미소 닮은 것 같아. 바람쥐 볼이 볼록 튀어나왔나? 바람쥐가 밤 물었을 때. 이건 뭐라 그랬지? 이거? 앞에 있는 거? 엄마 저 거위라고 생각하는데. 거위! 거위지? 응. 거위가 어떻게 하냐? 멍멍멍멍. 거위가? 그래. 멍멍이가 멍멍한 거지. 꿀꿀이는 어떻게 하지? 꿀꿀꿀꿀. 뭐가 꿀꿀이가 그렇게 하죠? 해봐 꿀꿀이 어떻게 해. 코 안 쳐들어도 돼. 쳐들려 있어. 딸이 그럼 상처받으면 어쩌시려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 미소는 리모델링 해줘야 돼. 그래도 코 부분이라 제일 싼 부분이지. 야, 민미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나중에 인테리어 해줄게. 어? 너 인테리어? 외부 사람들이 얘 이쁘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듣고 개성 있다. 아이 크면 이뻐. 얘가 귀여운 애가 어딨다고 자꾸 얘한테 그래. 그지 미소야? 아빠, 미소 이쁘지? 강아지만 엄마를 알아. 마을 일을 볼 게이는 엄마는 나 갔다 올게요. 차 타고 싶어서 해야지. 마을 회관에서 먼저 하차. 통장 정리 좀 해줘. 잠깐만. 미소 갔다 와. 읍내에 도착한 아빠와 준서 미소. 아빠 트랙터보다 아빠 통장 정리해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이모야들한테 말 잘 듣고 있어. 이모야한테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금방 올 거야. 안 나가라고요? 어, 금방 올 거야. 인사하고 인사 배꼽 인사. 아빠 빨리 와. 읍내의 한 사무실에 쌍둥이 맡겨두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가는 아빠다. 안 나가라요. 빨리 가 빨리 가. 미소도 빨리 형님한테 가. 형님이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너무 지긋하신 상무님. 아빠하고 엄마 어디 계셔? 엄마는 집에 어? 밥 굽고 엄마 아빠는 통당 다니. 왜 형님? 그 아이 아빠가 막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고도 없이 사무실에 습격한 2인조 악동 준서 미소. 안돼 이제 그만. 어른들을 경악해하며 급기야 사무실 업무를 마비시켰다. 야, 그만. 야. 그만. 형님이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야 인마. 자식들이 일로. 누구나? 어? 형님 말 안 들었어? 제 얼굴을 종이 삼아 도장을 찍고 좋아라 하는 미소. 아무도 못 말리는 소문난 말썽쟁이답다. 떨어진 가스도 사서 씻고 읍내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길 위에서 이웃 사시는 할머니를 만났다.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집에 전화도 안 받으시더니 어디 다니세요? 하천 어제 나갔다 돌아. 하천에? 응. 아 그래. 할머니 거기서 뭐 차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여기 저 버스 내려가지고 여기서 기다렸지.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얻어 타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지. 운이 좋으면은 금방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시고
이제 운이 없으면.